안녕하세요. 안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엔캠 살펴볼 텐데, 금일 장 초반에 또다시 하락 변동성을 만든 이후에, 자,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고, 하단에서 투매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아먹은 뒤에, 자, 강남 반등이 나타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중요 라인으로, 자, 30만 원 부근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라인을 한 차례 깰 수가 있어도 빠르게 주가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MSCI 편입 조건에 있어서 일정 시가총액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기준이 5.5조 원에서 자, 6조 원 사이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주가로 환산을 했을 때 최소 30만 원 부근을 지켜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만큼 굳이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를 추가로 급락시키면서 MSCI 편입에 실패하게 만들 이유 있습니까? 자, 전혀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 편입을 시킨 뒤에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MSCI 편입이 됐을 때 MSCI를 추종하는 자, 이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자, 엑시트하는 전략을 사용을 할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페이크를 주고 다시 30만 원 상단으로 빠르게 주가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MSCI 편입을 위한 주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 자, 이 엔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자, 정보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일전에 39 4,500원 이 구간 안에서 자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에도 일단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사용해 보자. 자 이런 신호까지 모두 다 드리고 있는데 자이 부분 관련해서는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께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확인하시고 자이 부분도 도움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유한타 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 먼저 살펴보면 MSCI 정기 변경에 있어서 RTO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의 편입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자,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MSCI 극단적인 가격 인상 규정의 확대 적용을 발표를 했다. 자,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한번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엔캠. 자, 그렇다고 하면 MSCI 편입에 실패하는 거냐? 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 시가총액 5.5조 원에서 자, 6조 원 기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 기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자,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 빠르게 이 30만 원 상단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회복시키는 흐름을 보니까 자, 현재 기준으로 세력들이 편입을 위한 주가 핸들링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확실하게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알테오전보다 더큰 이러한 시가총액을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자, 100일 기지의 기적 프로젝트 반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에코프로 그리고 금양 자, 이런 종목들이 자, 이 요건에 걸려가지고 편입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요. 자, 최근에 엔캠이 5만 원대부터 이렇게 40만 원 부근까지 8배에 가까운 이러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단기 급등 종목 이 편입 제외 요건에 걸려가지고 자, 편입에 실패할 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하락 변동성을 만들면서 자, 제가 기준선에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에서 자,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자, 편입 실패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편입 성공을 위해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자,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고 급등 전에 세력들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5일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 어디 창구에서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 불법 공매도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개인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창구인 자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물량을 던지고 있는 반면에 JP모건 그리고 UBS증권 모건스탠리 보이시죠? 외인창구 쪽에서 물량을 전부 다 쓸어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주가를 꽉 쥐고 흔드는 외인 세력들이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런 하단에서 자,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창구별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보면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급등 초입 구간에서 일부 물량 이탈이 있긴 했지만 자, 이 구간 상승 구간 안에서 이렇게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UBS 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자, 39만 4,500원 이 구간 안에서 전혀 물량 이탈이 없다가 자,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나왔을 때 자, 하락을 제한시키는 자, 이렇게 하방을 지지하는 데다가 자, 수급을 쓰면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도 JP 모건과 마찬가지로 급등 초입 구간에서 일부 물량 이탈이 있긴 했지만 상승하는 이 구간 안에서 기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순매도 창구에 순매도 자, 상위 창구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자,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을 때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자 일부 물량 이탈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이 물량에 대비해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거 결국에는 39만 4,5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주가를 보고 끌고 가고 있다. 자 이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전혀 이런 하락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고 계속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인 대응을 했을 때 우리 계좌 수익 극대화해 갈 수 있고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는 만큼 굳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저와 함께 대응하셔서 10만원 벌 거, 100만원 보시고 100만원 벌 거, 자, 1000만원 벌어보자. 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2월달에 있었던 자 고가의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한 이후에 이 구간에서 이 앞선 이 매물대를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아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MSCI 편입에 실패를 하든 뭐 성공을 하든 간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자, 이런 고가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에는 진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챙겨야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요청하신 분들께 모두 다 이렇게 신호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 이 상단에서 이 신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문자 신호, 고점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비중 축소 후에 재진입 전략을 가져가 보자. 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자 결국에는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면 자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받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 번호로 여러분들 자 엔캠이라고 두 글자 엔캠이라고 할게요. 엔캠 두 글자만 여러분들 딱 문자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자 대응 타점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호 보내드려 볼 테니까 자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자 이렇게 대응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엔캠이란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2차 전지 소재 산업과는 다르게 배터리 3사를 비롯한 포스코 그룹, 롯데 그룹 이런 대기업,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과 같은 중견 기업들조차 자, 전해액 사업을 꺼리고 있는데 자, 그만큼 전해액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고 점유율을 높였을 때 입지를 견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전해액의 특성상 변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자, 이
15도 이하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제조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빠른 시간 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유통기한도 3, 4개월로 매우 짧고요. 또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관과 이동도 엄청나게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셀 생산 시설과 가까운 곳에 전해 공장이 위치하게 되는데, 자,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 제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가 전해 기업의 경쟁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점유율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엔캠인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세계 2위 기업인 중국의 캐캠에서 LG엔솔 그리고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와 자, 28년까지 약 1조 2,5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IRA법의 세부 지침인 FEOC로 인해서 올해부터 중국산 전액을 사용을 하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캐캠의 물량에 대해서 빠르게 엔캠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얼티엄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엔캠이 30%, 중국의 캐캠이 자, 70%를 납품할 것으로 자, 예정되어 있었는데, 자, 올해부터 엔캠이 100% 자, 납품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자, 엔캠의 점유율 현재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세계 1위에서 2위가 모두 중국 기업인 만큼, 자, 중국 기업들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사실상 미국 진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엔캠의 점유율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더라도, 자, 올해부터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2천억 이상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는 자, 2,500억 원 이상의 자, 이렇게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캐캠의 얼티엄 셀즈 물량뿐만 아니라 자, 틴츠의 자, 테슬라 물량까지 이렇게 대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당장에 올해부터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LG엔솔에서 올해 8월 달에 자,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하겠다. 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죠. 자, 테슬라에 납품할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액 엔캠이 담당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커지면서 이에 맞는 새로운 전해액이 투입돼야 되는데 국내 업체 중에 4680 사양을 충족할 수 있는 전해액 업체가 자, 엔캠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25년 말에 이후에 자, 텍사스에 총 10만 톤 규모의 대규모 전해액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자, 예상되고 있는데 자, 텍사스의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이 위치해 있는 만큼 자, 10만 톤에 대한 캐파 온전히 테슬라에서 소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4685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 양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 자, 4685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4680이라든지 뭐 4695 자, 이렇게 46계열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대표적으로 4680 같은 경우에는 자, 테슬라. 자, 그리고 4695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 BMW. 자, 이렇게 완성차 업체에서 사용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건에 충족되는 전액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엔캠이 유일하다라는 거. 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올해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자, 앞으로 매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30년도에 전액 304만 톤 규모의 생산을 목표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당연히 고객사를 확보해 둔 상황에서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는 거겠죠. 자, 당장에 27년이 되면 전 세계 점유율 1위 달성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만큼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현재 시점에서 흔들리실 필요 자,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엔캠인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겁니다.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자,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내기 위한 이런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세력들은 어디 구간 안에서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 안에서 자, 1차, 2차
대응 구간 어디에서 가져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목표가를 또 우리가 어디까지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내용들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고요.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했습니다. 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전문 프랍트레드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1차, 2차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도 넘습니다. 20페이지도 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딱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지금 보이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보시기 어렵다 하시면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 제가 이 대응 전략 파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파일 보내드리려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셨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위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7번, 자,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바로 이 파일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담 번호로 7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대응 파일 드리니까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기 마감을 했고요. 2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선착순으로 300분만 받고 자,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빠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투자명가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 반에서는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해서 10년 이상의 프랍 트레이더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기에 성과 달성하고 끝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100만원, 500만원 투자금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드리겠다. 뭐 10배. 자, 혹은 20배 이런 수익을 드리겠다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 방 안에서 계좌 수익 50%, 100% 이상의 수익 만들어갈 거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일의 프로젝트 1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지만 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스윙 종목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냐면 자, 매드팩토라든지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자, 알테오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최근에는 대한전선. 자, 이렇게 드리면서 100% 이상 수익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매수 매도 손절 라인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모바일 화면으로 봤을 때 자, 더보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모두 다 남겨놨습니다. 자, 주식투자명가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 이렇게 써있는 부분 확인이 되시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유료 아닙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자, 입장하시는 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과 자, 좋아요 정도는 꼭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입장 방법은요. 자,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비공개 채널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채널 입장 요청, 자, 이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자, 대기해 주시면 자,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자, 이 번호 자, 010-4903-4619 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구독이라고 딱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 영상을 보고 신청을 해주신 분이구나. 자,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승인 버튼 눌러 드릴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선착순으로 자, 300분만 받고 마감을 할 테니까 자,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여러분들 010-4903-4619번으로 구독이라고 딱 문자 남겨주시고 참여하셔서 돈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수익 가져가시라고 급등주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 하시면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움되는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려보도록 할게요.
메가톤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역대급 바이오 황제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24년 이 한 종목이면 충분하고요.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종목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한 만큼 임상상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추가로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임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원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미 23년 유럽의 제약사와 기술 이전까지 성장한 바가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의 빅사이클과 함께 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은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자 물량 매집이 이뤄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19년도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자,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은요.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또 3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이 또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기대감에 따라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신라젠이라는 종목 어때요, 여러분들? 임상에 성공했나요? 아니죠. 자, 그런데 기대감으로 7,000원대부터 자, 10만원대까지 자, 1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은 또 어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임상에 실패했지만 만원대부터 자, 17만원대까지 17배 갔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기대감이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도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미 바닥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4903-4619번으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보유기간까지 제가 대응 전략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참여해주시는 거 아시죠?